프렌치가 세 번째 공개 패를 돌렸어. 나는 플러시 패를 맞추지 못했지만 큰 돈을 잃은 베이커는 뭔가 페어를 맞춘 것 같았어. 킹이었을 거야. 부러워도 다이아몬드 2를 받아 별 재미를 보지는 못했지. 베이커는 자신의 페어에 최고액을 걸었고 그 즉시 데이비슨이 5달러를 더 걸었어. 다른 사람들도 콜을 불렀고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테이블을 돌았지. 나는 하트킹을 건져 플러시를 채웠네. 베이커는 페어에 3을 더했고 데이비슨은 두 번째 킹을 잡았는지 두 눈이 반짝거리더구먼. 브로우가 받은 건 클로버 퀸이었는데 나는 평생 동안 왜 그가 죽지 않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네. 그 카드는 그날 최악의 패가 분명했거든. 판돈은 계속해서 치솟았어. 베이커가 5달러를 걸고 데이비슨이 5달러를 레이스하고 브로우가 콜했지. 잭 윌드는 아무래도 페어 갖고는 명함도 못 내밀 분위기인데 하고 투덜대며 카드를 던졌어. 나는 10달러를 콜하고 5달러를 레이스했고 베이커도 콜하고는 다시 레이스를 불렀어. 그래, 레이스 얘기로 지루하게 할 필요는 없겠군. 아무튼 그 시합은 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레이스의 한계가 세 번이었어. 베이커, 데이비슨, 그리고 내가 5달러 레이스를 각각 세 번씩 던졌고 브로어는 매번 콜만 부르며 따라왔지. 그래, 브로어는 우리가 판에서 완전히 손을 뗀 후에야 돈을 걸었다네. 결국 프렌치가 마지막 히든카드를 돌릴 때쯤에는 판돈도 엄청나게 쌓였어. 200달러가 조금 남았을 거야. 모두들 카드를 들춰보느라 조용하더군. 난 여유가 있었네. 카드를 받고 테이블을 둘러보았는데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어. 베이커가 5달러를 던지자 데이비슨이 콜하더군. 나는 브로우가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았네. 술기운에 살짝 상기된 얼굴이었고 넥타이와 단추 두 개가 풀어져 있었어. 마침내 브로우가 말했어. 콜. 그리고 5달러 더. 이해가 안 가더군. 판을 접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 아무튼 내 카드는 내가 이겼다고 외치고 있었으니 나도 5달러를 더할 밖에. 아, 참. 마지막 카드만큼은 레이스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네. 판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었어. 제일 먼저 멈춘 것은 나였어. 아무래도 누군가가 풀하우스라도 든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확인차 콜을 부른 것이었지. 베이커가 데이비슨의 에이스 페어와 브로워의 엉터리 카드를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결국 그만두었어. 베이커가 솜씨 좋은 노름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 정도는 감지할 수 있었거든. 그러고도 데이비슨과 브로워는 최소한 10번은 더 레이스를 했어.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 거야. 베이커와 나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건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였었네. 네 사람 모두 칩이 바닥이 나고 있었고 녹색 테이블은 엄청난 양의 마커들로 가득했지. 브로워의 마지막 레이스를 따라가며 데이비슨이 말했어. 이젠 콜하겠소. 만일 뻥을 치는 중이라면 말이오, 헨리.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지만 승자는 나요. 게다가 잭도 내일 아침 먼 길을 떠나야 하고. 그러고는 5달러 한 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 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판돈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까지 느껴지더군. 게임은 점점 살인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 베이커와 나는 운이 없으면 손 털면 그만이지만 데이비슨은 안 그랬어. 데이비슨은 직장을 잃고 이모가 물려준 쥐꼬리만한 신탁자금을 축내고 있는 신세였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브로우가 있었지. 그가 이 판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테이블에 깔린 판돈이 자그마치
3,000달러였으니 말일세. 조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파이프의 불이 꺼졌던 것이다. 이런, 빨리 안 하고 뭐해? 누구 숨 막혀 죽는 걸 보고 싶어? 감질나게 하지 말고 빨리 시작하라고. 에들리가 몸을 숙였다. 조급하기는 이 친구. 조지는 태연했다. 조지는 다시 성냥을 꺼내 구두창에 긁은 다음 뻐끔뻐끔 파이프를 빨아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를 긁고 흔드는 소리가 요란했다. 파이프에 불이 붙자 모두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조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알다시피 포커의 룰은 콜을 받는 사람이 먼저 펼치도록 되어 있어. 하지만 베이커는 너무나 초조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그는 먼저 세 장의 히든카드를 펼치더군. 킹이 네 장이었지. 내가 말했지. 내가 적군. 난 플러시야. 내가 아직 선일세. 막판에 한 건 했다고. 데이비슨이 히든카드 두 장을 내려놓았어. 에이스 포커였지. 그러고는 거대한 판돈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어. 잠깐! 그때 브로우가 외쳤네. 브로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데이비슨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어. 데이비슨이 동작을 멈추더니 입을 쩍 벌리고 말았어. 말 그대로 쩍 벌렸는데 입 근육이 모두 녹아버린 것 같았어. 브로우가 히든카드 세 장을 내밀었는데 맙소사. 그건 스트레이트 플러시였어. 8에서 퀸까지 말이야. 그리고 브로우가 공손히 말했어. 에이스 네 장보다는 높지 않나요? 데이비슨이 얼굴이 빨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변하더군. 그렇군. 그래요, 그래. 데이비슨이 다음 행동에 대해 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네. 데이비슨은 브로우가 손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날 밤 브로우는 수백 가지 방식으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었으니 말이야. 어쩌면 데이비슨은 그까지 손에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허풍을 치고 싶었을지도 몰라. 인생의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이야. 브로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은 나머지, 그래서 그만 깜빡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데이비슨이 강아지처럼 철이 없다는 말을 했지. 어쩌면 성격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 분명한 사실은 강아지도 건드리면 문다는 게야. 물론 강아지가 살인을 할 수는 없어. 목을 물어뜯을 수가 없거든. 하지만 말이야, 슬리퍼나 고무 뼈다귀 같은 것으로 약 올려보라고. 어쩌면 손가락을 꿰매게 될 수도 있다네. 내 기억이 맞다면 데이비슨한테 바로 그런 성질이 있었다고. 그래, 설명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겠지. 데이비슨이 두 손을 거두고 나자 브로우가 그 대신 판돈을 긁기 시작했어. 그 순간이었어. 데이비슨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는가 싶더니 테이블에서 브로우의 손을 낚아채 흔들기 시작한 거야. 멋진 게임이었어요, 헨리. 아주 멋졌어요. 설마 내가 질 줄은 생각도. 브로워의 비명은 상상 이상이었어. 마치 게임방이 찢어질 것 같았다네. 브로워는 손을 뿌리치고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 그 바람에 테이블이 흔들리며 칩과 현금이 사방으로 쏟아져 버렸지.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모두 얼이 빠져 있었다네. 브로워는 테이블에서 비틀비틀 물러섰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맥베스 부인 같다는 생각을 했지. 브로우는 시체처럼 질려 있었어. 얼굴에 새겨진 극한의 공포는 도저히 한마디로 표현하기조차 어렵군 그래.
나 역시도 감전된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그 전에도 그 후로도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다네. 로잘리의 죽음을 알려준 정보를 받았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리고 브로우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허망하고도 끔찍한 소리였어. 납골당에서 나는 소리가 그럴까? 이런, 저 친구 완전히 맛이 갔군 그래. 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때 그 친구가 아주 기이한 말을 했다네. 스위치. 스위치가 자동차에 있어요. 오, 맙소사.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위층의 중앙호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더군.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나였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 친구 뒤를 쫓아갔어. 베이커와 윌든과 데이비스는 브로어가 딴 엄청난 판돈을 지키고 있었어. 종족의 보물을 수호하는 잉카의 조각들 같더군. 밖으로 나갔더니 브로어가 보도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어. 물론 그 시간에 택시 따위가 있을 리가 없었지. 브로어가 나를 보고는 너무나 곱실거리는 바람에 난 놀랍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어. 나마저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지. 내가 말했어. 잠깐만요. 데이비슨이 한 짓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가시는 건 좋지만 돈은 가져가셔야죠. 당신이 딴 거니까요. 브로우가 끙끙거리며 말했어.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람의 온정이 너무나도 그리운 탓에 그만. 그때 나도 실수를 하고 말았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손으로 그 사람을 건드리고 만 거야. 하지만 맹세코, 그건 비탄에 빠진 이웃에게 베푸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네. 브로워는 그 손마저 뿌리치며 비명을 지르더구먼. 제발 건드리지 말아요. 아직도 모자란 겁니까? 오, 하느님. 차라리 절 죽여주소서. 너무나 허탈한 눈빛이었다네. 그때 문득 어디선가 길 잃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고 브로우는 그 개를 뚫어져라 바라보더군. 지저분하기도 했고 또 널빤지처럼 비쩍 마른 개였어. 털도 다 빠졌고 말이야. 놈은 황량한 새벽거리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혀를 축 늘어뜨린 채 새 다리를 쫄룩거리고 있었다네. 아마도 먹을만한 쓰레기를 찾아가는 것이겠지. 마치 내 신세 같군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혼자 어슬렁거리다가 다른 생명체가 집안에 틀어박힐 때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집 없는 개 신세. 브로워는 혼잣말처럼 말했는데 너무나도 심각하게 들렸다네. 내가 다소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지. 대충 듣기에도 그런 심판조가 없었거든. 이봐요. 물론 충격을 받은 것은 압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도 유감이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히스테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이봐요. 솔직히 말해 히스테리에 걸린 건지 미스터리에 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축축한 밤 공기를 맞는다면 우리 둘 다 감기에 걸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시면 현관까지만이라도 말입니다. 원하신다면 스티븐스에게 말해서. 그 사람 눈빛은 뭐에 홀린 듯 했어. 소름이 끼칠 정도였지. 맹세코, 정상은 아니었다네. 난 그런 눈을 잘 알고 있었어. 전선에 있을 때 수레에 실려나가는 병사들의 눈이 그랬거든. 전쟁에 질려 머리가 돌아버린 군인들 말일세. 병사들은 공허한 눈을 하고 끝없이 헛소리를 해댔다네. 브로어가 말했어.
내 말은 전혀 안중에도 없더구만. 집 없는 개가 또 다른 집 없는 개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낯선 부두에 처음 왔을 때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 이봐, 멍멍이. 그러자 개가 고개를 들더니 겁먹은 눈으로 부러워를 보았어. 한쪽이 광견병으로 번뜩이는 눈이라면 한쪽은 백내장에 걸린 듯 흐리멍텅했지. 그런데 그 개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쫄룩거리며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개는 분명히 거리를 가로질러 브로워에게 오고 있었어. 개는 오기 싫어했어. 그건 너무도 명백해 보였지. 그놈은 다리 사이로 꼬리를 말고는 낑낑거리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브로워에게 다가왔어. 그러고는 곧바로 브로워의 발밑에 와서 배를 깔고 엎드리더군. 여전히 낑낑거렸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 아예 벌벌 떨기까지 했다네. 삐쩍 마른 옆구리가 숨을 몰아쉴 때마다 들쑥날쑥했고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다녔다고. 브로워가 웃음을 뱉어냈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인 웃음이었다네. 그래, 난 요즘도 가끔 그 웃음소리를 꿈에서 듣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위에 눌리고 말지. 브로워가 말했어. 봐요, 보이나요? 놈은 내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를 길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브로워가 개를 향해 손을 내밀자 개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 내가 얼른 외쳤어. 그만둬요. 그러다 물리겠습니다. 브로워는 신경 쓰지 않았어.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이 너무나 생생해서 오히려 끔찍했다네. 그리고 그 눈, 다망색의 검은 두 구멍이 불타오르고 있었어. 브로워가 리듬을 타듯 내뱉었어. 문다고요? 물어요? 당신 친구처럼 나도 이놈하고 악수나 할 생각인데요. 브로워는 갑자기 개의 앞발을 잡더니 세게 흔들기 시작했네. 개는 겁에 질려 낑낑거렸지만 감히 물 생각은 못하는 것 같더군. 그리고 갑자기 브로워가 일어났어. 눈빛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전날 저녁 사이좋게 카드놀이를 했던 그 사람이 분명해 보였네. 브로워가 조용히 말했어. 떠날 겁니다. 바보같이 울어 미안하다고 친구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사과해야 할 쪽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판돈을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1,000달러도 넘는 것 같던데. 아, 그 돈. 브로워는 입 한쪽으로 묘한 미소를 지어냈는데 왠지 섬뜩했어. 내가 말했지. 일단 로비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브로워는 이렇게 대답하고 발밑에서 낑낑거리는 개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어. 숙소로 내려가 따뜻한 음식이라도 먹여야겠어요. 어쩌면 마지막 식사가 되겠지만요. 그러고는 그 잔혹한 미소가 다시 나타났다네. 그리고 난 자리를 떴어. 브로워가 다른 생각을 품기 전에 얼른 다녀올 생각이었지. 누군가가 마커들을 모두 1달러 지폐로 바꿔 녹색 테이블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쌓아두었더군. 아마 잭 윌든이었을 거야. 그 친구는 언제나 주변 정리를 잘했으니까. 내가 돈을 챙길 때에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베이커와 잭 윌든은 조용히 담배를 피웠고 제이슨 데이비스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발만 보고 있었지. 마치 비탄과 굴욕을 묘사한 인물화 같더군.
내가 계단으로 돌아가며 등을 토닥여주자 고맙다는 눈짓을 보내더군.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 브로우가 떠나버린 게야. 나는 지폐다발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조심스럽게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지. 어딘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대답은 없었지.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집 없는 개는 떠나지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군. 죽어 있었으니까 말이야.